이번에는 황영웅. 상당히 논란이 많았다가. 황영조는 내가 아는데. 황영웅 모르세요? TV를 안 보니까. 뭐하는 지금. 트로트 가수. 아, 텔레비 안 봐. 잠깐만. 아, 트로트 가수요? 예. 1994년 10월 28일이요. 개찐해. 지금 활동을 잠깐 못했다가. 아니, 그 친구 운세가 금년부터 굉장히 좋아지는 형국이니까. 아, 그래요? 어, 앞으로 활동을 계속 하겠지. 좀 어때요, 미래가? 운이 들었으니까 좋아지겠지. 뭐 지금 세상에 뭐 어떤 이슈가 떠도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한 거야. 내 운세가 좋을 때는 뭐 이슈가 되고 잘못된 게 나오고 그래도 그게 약간 묻혀. 근데 내 운세가 안 좋을 때는 그 데미지가 곱하기 10로 오는 거지. 근데 그 친구는 앞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향후 미래가? 지금 향후 미래가 괜찮다. 뭐 뭔 잘못을 하고 뭔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괜찮아질 것 같아. 이렇게 괜찮아지고 좀 이렇게 좋아질 때 아이 그 아깝다. 그 굿 같은 거 한번 하면 참 좋은데. 일단 이 친구가 이제 학폭이라든지 이런 논란 때문에 좀 쉬었다가 조금씩 좀 활동하고 있는데. 왜냐면 그 친구가 그 10월 며칠 생일이? 지금 그건 10월 28일이요. 그게 그 뭐야 저기 모르긴 해도 양력일 거란 말이야. 그러면은 음력으로 치면 뭐 8월 말 정도 되겠지. 굉장히 자존심도 강하지만 아마 집안이 그렇게 윤택치 않고 그게 집안 가정 환경이 굉장히 좋지는 않았을 거야. 아, 어렸을 때?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 우린 나 김 대표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어렸을 때 삐딱선도 타봤잖아. 네. 잠시 뭐 그랬던 게 지금의 세상에 와서 이슈가 되고 그런 건데 근데 그 친구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. 지가 잘못한 거는 인정하는 친구거든.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. 이거면은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 뭐 행동을 갖다가 숨기고 그거를 하려는 게 문제지. 근데 그 친구는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잘못하고 사과하면은 그래서 그런지 앞으로 향후가 좋아. 나쁘지 않다. 아, 굿 한 번 하면 정말 좋은데.